드라마 칠수록 빠져듭니다. 얼리혼마냐? 혼마. 저번 주에 연습 라운드 할 때 진주 언니 만났는데 아들 잘 커, 애기 잘 크냐? 그리고 이제 진주 언니 아들 은재가 저희 도현이보다 좀 빠르니까 요즘 뭐 짐볼이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애기 얘기들 하고 이제 지금 뭐 어떤 단계인지 그런 얘기들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일단 올해 어떻게 보면 테스트를 해보는 기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출산을 하고 몸이 회복을 하면서 다시 잘할 수 있을까, 예전만큼 기량이 다시 돌아올까 이런 걱정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마음대로 잘 안 되면 어떡하지, 갈등, 마음속에 갈등도 많았었고 이걸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실 지금도 좀 생각이 많은데, 또 1년 이제 전반기 시즌 지내고 보니까 뭐 감이 죽진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루하루 좀 애기랑 떨어져서 운동을 하는 만큼 그 시간이 헛되지 않게 조금 순간에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나서 결과야 나오는 대로 이제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고, 선수로서 이제 엄마가 됐는데 우승이 지금 꽤 오랫동안 없잖아요. 그래서 아들한테 자랑스러운 엄마가 될 수 있게 꼭 우승하고 싶어요. 좀 너무 저한테 이렇게 집착하지 마시고 좀 즐기셔라, 인생을 즐기시면서 지금까지 고생 많이 하시고 마음 많이 졸이셨으니까 좀 마음 편하게 이제는 정말 갤러리 입장에서 바라봐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제 혼자서 내 스스로 책임을 지고 하고 싶다. 그래서 혼자 하고 있는데 서로 너무 좋아요. 부모님은 조금 뭐 궁금할 때도 있고 이렇게 오셔가지고 예전같이 옆에서 지켜봐 주시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훨씬 편하고, 또 엄마 아빠도 제가 보일 때는 표정이 훨씬 편해 보이셔가지고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오랜만에 한국 대회 참가하게 되면서 인사를 드리는데요. 도현이 엄마로 돌아왔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한국에 줄링스터 같은 선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아기를 낳고 제가 복귀를 하면서 많이 들었던 말이, 출산을 했지만 그래도 아기 엄마로서 한국의 이제 대표적인 엄마 골퍼가 되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 대한 좀 책임감을 가지고 있고 또 잘하고 싶은 마음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너무 이렇게 욕심 안 부리고 차분히 잘 풀어가면서 예전에 우승 많이 했었던, 잘 쳤었던 기억을 새롭게 다시 마음을 먹고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저뿐만이 아니고 또 KLPGA에 있는 엄마 골퍼들 응원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